근데 제가 부산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산에 가면 꼭 1박 2일로 가요. 1박 2일로 가서 여기 강의하고 전날이나 다음날 여행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에는 서면 비축제에 다녀왔고,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머니들도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다. 여기 바로 이 햇바람길 1코스, 5, 6도 햇바람길 1코스인데, 아, 제가 거기 가서 정말 해파랑, 저는 이제 동해안 그걸 해파랑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5, 6도가 그 해파랑집의 출발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포항 쪽이나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정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웠던 해변입니다. 이기대 해변이고요. 같이 한번 살짝 보실게요. 음악이랑 다잘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답 주세요. 네. 아, 정말 아름답죠? 네. 부산에 사시면서도 여기 안 가보셨다, 그거는 해파랑길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부탁드렸죠. 근데 이 질문을 여기 요 학부모 상담 온라인, 그동안 수백 건의 학부모 상담 사례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17834 캐디21 17834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여기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3대 고민이 바로 요겁니다. 소리 없이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ADHD. 요건 사진 찍으셔도 바로 오실 수 있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 우울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수 중간중간에 섞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거를 제가 채팅창에 복사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즐겨찾기를 해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시고, 여기 선 이런 데 이렇게 쭉 그동안 학부모님께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쓴 책으로는 이런 게 있고, 그 중에 이제 학부모 상담 119, 요게 이제 학부모님들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책 중에서 2장, 학부모 교육, 자녀에게 맞장구 치는 법, 자녀를 혼내야 할 때, 오늘도 이제 이런 주된 내용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자녀에게 칭찬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학부모 상담 119, 여기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자녀와의 소통법 두 번째 시간에는 원래는 학교폭력 상황 예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담임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은 교사와의 소통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사가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방법, 한편이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커밍아웃 해야 되는 게 그동안 서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 자, 제가 퀴즈 낼게요. 소가 뭐 보듯. 자, 채팅창에 답을 한번 써주시겠어요? 소가 뭐 보듯? 서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하면, 이렇게, 저는 완구점에 가는 걸 좋아해요. 애들 수업할 때도, 좀, 요즘 애들은 진지한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웃기려고 이렇게 안경도 맞추시면 제가 이 안경 상품도 드리고 그럴 텐데, 이 비대면 수업에 단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직접 뵙고 선물을 못 드려. 괜찮죠? 해운대 가셔서. 근데 1,000원, 2,000원짜리 장난감이에요. 네, 좋습니다. 답 맞추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 하나를 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누가 가장 절실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어요? 교사와 학부모인 거죠. 근데 그동안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불행했지만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 닭보듯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비로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 사건에. 자. 네. 그 강의 제목이 까칠한 자녀의 마음 이야기다 이랬는데, 자, 보세요. 저요. 이제 까칠하다는 걸 영어로는 difficult, 제가 영어과잖아요. difficult인데 그 difficult는 어렵다예요. 그럼 뭐가 어렵다? 네,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님부터 고등학교 학부모님까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때 그 나이가 드실수록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나요? 자, 다시 나이가 좀 4학년 지나서 5학년 되는 그 사이에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점점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나요? 거의 중학교 학부모님이시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중년, 40대의 엄마들이 내 마음이 점점 더 사실 어려워져요. 오늘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왜 까칠한가? 퀴즈. 북한은 왜 남침을 못할까요? 네, 채팅창에, 이럴 때 상품을 탁 드리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채팅창에 답 주실까요? 네, 이거 알고 계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그런데 중2가 왜 그렇게 까칠할까요? 이거는요, 생리학적인, 키 생리학적인 거예요. 얘네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포유류 뇌에서 영장류, 인간의 뇌인 이 전두엽이 급격하게 생겨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담임을, 2학년을 가르칠 때인데,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달라져요. 여름방학 지나면, 중2가 여름방학 지나서 2학기 되면 좀 무서워져요. 어떻게 무서워지냐면, 제가 이걸, 저는 이제 유독 영어가니까,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knees and toe, 이렇게
애들하고, 얘들아 피곤하지?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스트레칭 하자. 그래서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s, 초사도 까칠한 것 같아. 맞습니다. 요즘은 초사병이래요. 초사병. 중2병 아니야. 초사부터 이게 전두엽이, 그 전두엽의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집안의 리모델링, 수리를 할 때 제대로 좀 수리를 하려면 세간을 다 드러내놓고 어디다가 그 이삿짐 센터 같은 데 맡겨놓고 며칠만 후다닥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싹 가고 들여놓고 그러면 좋은데 이 뇌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를 드러내고 탁 전두엽만 딱 설치를 하고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중인데 어떤 상태야? 그러니까 가구를 그대로 둔 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보기 답답하죠. 예, 중2를 보면 답답하고 근데 애들은 본인들을 환장한다는 거예요. 본인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요 사진 한 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우리들이 중2를 나무랄 일이다, 불쌍하다고 생각할 일이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애들 헤드앤숄더 니젠토를 여름방학 지나서 2학기 때 돼서 애들아 다 같이 하자 그러면 애들이 안 일어나면 그리고 쳐다보고 저 아저씨 왜 저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렇게 애들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단계다.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기가 이제 까칠함인데 중2 근데 이 코로나에도 백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까칠한 거에도 백신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바로 이 이무석 교수님이 이 석좌 교수죠.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무석 교수님이 이 전국의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간호사들을 모셔놓고 세미나에서 40분간 강의를 했는데 그때에도 그분이 뭘 얘기하셨냐? 지읒지읒감, 지읒지읒감 이걸 얘기했어요. 네. 지읒지읒감보다 중이와 다르게 중이 불쌍해요.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마음이야. 우리가 아이들을 알게 되면 덜 화가 나고 덜 짜증이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운 여름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결국은 저는 교직 35년을 있으면서 아이들이 왜 까치한가 들여다보니까 그 저 밑바닥에 우글우글거리는 게 바로 무슨 감? 힘들어 애들이. 자, 여기 한번 써주세요. 채팅창에 아이들의 무슨 감? 바로 갱년기와 사춘기, 우울감에 애들이 힘들어요. 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어, 걔들이. 그래서 우울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네 가지 대응법을 제가 말하자면 송쌤의 육아 코칭 4대 비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네 가지.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야단칩. 아니, 자존감 살리려고 칭찬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어머니들의 핸디캡은 뭐냐면 칭찬할 게 없다는 거야. 칭찬의 기준을 못 찾아.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예, 근데 제가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그럼 맨날 칭찬만 하면 애가 잘못했는데도 칭찬을 하란 말이야? 그건 아니지. 그럴 땐 야단을 쳐야지. 화를 내야지. 근데 화를 와라락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기술이 있다는 거야. 야단치는 기술. 세 번째, 애가 정서적으로 들끓고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판단보다는 뭐부터 해주자? 공감부터 해주자 하는 공감의 기술. 그 다음에 운동의 기술. 근데 그럼 뭐 애들하고 소통하는데 왜 우리 운동이 나와?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어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정서적으로도 튼튼할수록 이런 아이들의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이 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글자만 빼면
칭야공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의 핵심 칭야공운이요. 자, 우리 채팅창에 칭야공운이라고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이고, 열심히 찾았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몸을 움직이셔야 이게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다 보면 뇌에 잘 안 들어가요. 예, 저는 애들한테 이 수업할 때 상품으로 건빵을 늘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예, 지금 이게 화면 아래 부분 좀 잘렸어요? 화면 아래 부분 지금 뭘까? 됐나요? 화면 칭야 공운. 네. 오케이, 사자성어. 오케이, 됐습니다. 갑니다. 출발. 칭찬의 기술. 근데 칭찬의 기술은 첫 번째는 어머니들이 장애를 느끼는 게, 아니 못난 행동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 그러니까 못난 행동 때문에 화가 막 들끓어. 그런데 제가 교직 35년 있으면서 뭐냐면, 못난 행동할 때는 못 본 척 하는 것이 어른의 가장 큰 기술입니다. 어떻게 한다? 못 본 척 한, 눈을 다 알아. 우리가 저 어른이 뭐 눈치가 뻔하지. 애가 공부한다고 들어가서 딴짓해. 뭐 공부한다고 들어가서 몇 분 되지도 않아서 휴대폰 봐. 그럴 때 못난 행동을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도를 닦는 거지. 원래 부모 된다는 건 도 닦는 거래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 고3 때인데, 독서실에 간다고 갔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독서실에 간식을, 샌드위치를 좀 뭐 간식을 갖다 준다고 갔는데, 독서실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독서실 지하에 PC방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PC방에 가봤어요. 그때 거기서 게임하고 있는 거야. 고3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화가 나서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몸살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못난 행동은 못 본 척 하고, 당신이 좀, 그때 차도 끌고 갔겠다. 차 안에 좀 기다렸다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아이가 PC 뭐 게임만 하겠어? 그러면 시간 되면 올라가서 공부하겠지. 그럴 때 이제, 그때, 애가 올라가서, 요때쯤이면 차분히 공부를 하겠다 싶을 때, 그치, 못 본 척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야. 어른이 영악해야 된다는 거지. 영악.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애가 대신에 못 본 척 하되 대신에 애가 올라가서 공부하고 한 10분쯤 지나면 집중해서 공부할 거야. 그럴 때 싹 가서 아무개야 엄마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어떻겠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지. PC방에서 게임한 건 모르는지 알지. 그래도 엄마는 다 알아. 알아도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못 본 척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샌드위치를 주면 애가 우스 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어른이거든. 그죠? 오케이. 자, 다음에, 칭찬의 기술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의 기준을 우리들이 대체로 이제 솔직히 까놓고 말하죠.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세요? 자, 칭찬의 기준을 나는 어디다 준다? 도달 결과 딱 낚이는 거야. 약속을 이행했을 때 공부의 길, 성적, 잘한 일에 어제부터 오케이. 저 정답 나왔어 지금. 네. 어제보다 나은 모습, 이게 정답이에요. 어제보다, 이거는
그거를 제가 또 채팅창에 써보세요. 내 아이의 과거 이렇게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둔다? 내 아이의 과거. 오케이, 그렇지. 자, 이게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죠. 자, 그럼 내 아이의 과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얘는 고2 때니까 이미 저물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때죠. 근데 얘는 오토바이 폭주하다가 학교 와서 잠만 자. 얼마나 잠을 자냐? 3, 4, 5, 6, 4개월을 자더라고요. 4개월. 그런데 어느 4개월, 4월에, 6월에 어느 날 얘가 볼펜을 들고 잔 거예요. 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놀란 거야. 이 녀석이, 얘는 꼴찌랬거든요, 꼴찌. 지적발달 장애 아이보다도 성적이 낮아. 그랬던 애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안 했던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볼펜 들고 자고, 제가, 얘들아, 아무 개가 볼펜 들고 자네?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다 뒤집어졌어. 저게 왜 볼펜 들고 자냐? 그 잠에 깼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에 애가 깨더라고. 워낙 푹 자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얼마만큼 재밌었냐. 근데 그때 짝꿍한테 물어보면, 야, 왜 그래? 응,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이 사소한 한마디가 아이의 일생을 바꿔버렸어. 애가 그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에, 잠안 자고 수행평가에 참여를 하더라. 그러더니 중간고사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기말고사에 이렇게 17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그리고는 얘가 학기 말만 되면 대학을 가서 학기 말만 되면 저한테 이렇게 성적표를 보내주는데 A+야. 올 A+야. 네 학기를. 네. 올 A+. 그러더니 지금 석박사 통합과정에 가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 인생의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인데,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제가 이때 했던 일은 뭐냐면, 볼펜 들고 자고, 그 다음날 안 자고, 그 다음날 수업에 참여하고, 이거를 부모님과 엄마, 아빠, 본인, 이 셋, 휴대폰 문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집요하게. 오늘 4개월 만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 다음날은 얘가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예. 네. 그것도 문자를 보내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칭찬하다 보니 아이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사례는 뭐 워낙 많습니다. 여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얘가 38등이고 얘가 39등이었던 애가 있어요. 회장하고 이런 사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드리는 것은 뭐냐? 바로 요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우리 애는 칭찬할 게 없어. 근데 그거는 왜 칭찬할까? 칭찬의 기준을 엄마 친구 아들 혹은 엄마 친구 딸 거기다 두시기 때문에 거기다 두시면 답이 없습니다. 늘내 아이의 과거에다. 그리고 또 황희정승 이야기 있죠. 검소와 누렁소 일을 누가 잘하냐 그랬더니 농부가 왜 그런 얘기를 소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것처럼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형제 자매 간에도 자, 나 우리 인정은 보약이고 비교는 독약이다. 예. 예.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예. 다음 아까 어머니께서 성적 얘기를 많이 해요. 칭찬의 기준을 여기 지금 성적이라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공부 성적이라 그러는데 공부 성적할 때 상을 주시는 건 좋은데 또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몇점 맞으면 뭐뭐 해준다는 거를 많이 하시죠? 어떠세요? 성적에서 보상을 해줘, 칭찬을 해줬어.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칭찬해 주시냐? 우리가, 네, 제가 보니까 이거를 시험 볼 때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예. 예. 여기 몇 점 도달하면 해준다 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비기에, 여기 중학교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받고 1학기 기말고사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내 아이가 69점 맞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69점 맞았으면 속상하지. 아유, 69점 맞아가지고 도대체 대학은 갈 수 있으려나? 근데 69점을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흔하게, 야, 너 다음에 90점만 주면 휴대폰 바꿔줄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애가 90점을 못 맞았을 때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불안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실제로 실패했을 땐 슬프잖아. 그 우울감이 더해져.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실 때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라. 여기 과거잖아, 과거. 그러니까 자, 저희 딸내미가 그랬어요. 바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에 39점 맞아왔어. 자, 그럴 때 답답하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내고 협상을 한 겁니다. 얘야, 아무개야, 너, 응? 지난번에 39점 맞았는데, 이번에 경시대회 봐서, 몇 점 나오면 점수 1점당, 점, 고스톱 생각나죠? 예, 점당, 아이하고 내고를 한 거예요. 점당 특별 용돈 줄게. 점당 얼마 줄까? 그때 얘가, 그때, 점당 얼마 주세요? 이게 마일리지야, 마일리지. 자기가 그 성과를 쌓아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중간고사 성적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점당 얼마씩 특별 용돈. 그 본 용돈을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건 안 좋은 거고. 자, 특별 용돈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영상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네. 영상이 좀, 예, 어제 올려놨는데, 예, 아이가 좀 당돌하게, 70점 맞은 거 100점 안 맞아도 돼. 100점 맞은 애보다 더 행복하면 돼. 근데 예, 지금 화면이 깨져서. 예, 자, 그리고 지금 시험 공부 성적 잘한 결과.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흔히 이제 과정의 상을 주신다 그러지 마시고 결과 과정의 상을 주셔라.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건 사진 찍어 놓으 별 표시해 놓으세요. 자, 시험 마지막 날이 됐어요. 보통 중학교 2일 정도 보나요? 2, 3일 정도 볼까요? 그럴 때, 요건 아빠의 몫이야. 아빠가, 여보, 여보, 내일 시험 끝나는 날이래. 애 끝나고, 코노에라도 갔다 와서 스트레스 풀라고, 당신이 좀 특별 용돈 좀 줘. 이렇게 남편을 코치하세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시험 끝나는 날, 아이고, 고생 많았지? 응, 오늘 아빠가 특별 용돈 줄 테니까 오늘 코너도 갔다 오고 떡볶이도 사 먹고 놀다 와. 이렇게 특별 용돈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학부모님들께 시험 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애들 그랬더니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애들이 얼굴이 다 밝아. 지네들이 말은 못해도 엄마 아빠가 용돈을 푸짐하게 주었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상담교사가 된 둘째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저희 집의 실제 스토리. 작년에 둘째 딸님이 지금 초등 상담교사입니다. 3년 차 상담교사인데 얘가 궁금했나 봐요. 아빠, 아빠는 왜 우리한테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야, 세상이 TV를 봐도 경쟁, 학교를 가도 경쟁. 근데 아빠마저 너한테, 엄마 아빠마저 너한테 경쟁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안 해도 니네들이 스트레스 뻔히 받는 건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요때 이제 어머니들의 걱정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돈을 줘 버릇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고2 되니까, 아이, 성적 오르면 누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좋아? 본인이 좋아? 본인이 좋죠? 그때 되니까, 애가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 고2 되니까. 그렇게 해야. 저는 이제 부러운 학부모님들이 뭐냐면, 겨우 산에 오셔서 딸하고 깔판 깔고 막걸리 한잔 나누시고 같이 주무시고 그런 부모님들 보면 그렇게 보고 얼마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저하고 놀아줍니다. 괜찮죠? 산에서 시험 공부하는 우리 딸의 모습. 네, 자, 이 1교시를 이제 칭찬의 기술에 할애를 했습니다. 칭찬의 기술. 여기 제가 만든 이걸 노랜데, 요거는 제가 음성 변조기로 음성을 변환시킨 건데, 1교시의 내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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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휴대폰으로 찍어주세요. 휴대폰으로 돌봄 치유송.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주시고, 이거를 이 사진 찍어서 냉장고 혹은 식탁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를 행복천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행복천재. 아까 그 영상 속에 아이가 70점 맞아도 괜찮아. 100점 맞은 애들보다 행복하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 노력인 거죠. 자, 다 쓰셨습니까? 그러면 그 녹음기, 휴대폰 녹음기를 켜셔서 녹음을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루에 10번씩 들으셔서 완전히 본인의 뇌를 이렇게 바꾸세요. 자, 같이 박수치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박수치면서 같이 불러요. 시작! 농 못 본 척 외면해주고 잘하는 독바라채 칭찬해. 제가 만든 노래예요. 둘, 셋, 넷. 나르네와 비교하면 독약인데요. 칭찬해 기준은 아이의 과거로. 자, 어떻습니까? 예, 송아지 노래. 낯선 행동은 못 본 척 외면해주고. 자, 이 네 구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시나요? 자, 오늘 고민 때문에 들어오셨다면 사실은 고민 해결의 열쇠가 이 네 문장 속에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낯선 행동 못 본 척한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못 보셔서 힘듭니다. 예. 그리고 또 애들이 형제 자매 간에 꼭 싸우면 앞에 와서 싸운다.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칭찬의 기준은 아이의 과거. 네, 좋습니다. 좋게. 자, 운동 훌륭하죠? 예. 네, 그 어느 한 학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연수는 비 오는 날 우산이다. 아이를 어떻게 얼떨결에 부모가 됐는데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기는커녕 아이에게 우울감만 키워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쉬는 시간에 노래 불러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15분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사전 질의 시간 11시까지 이 채팅창에다가 해주셔도 좋고 혹은 카톡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상담을 할 일이 있겠다 싶으시면 카톡 아이디 ICTSONG를 찾으셔서 거기에다 질문 주시면 제가 이따가 11시 30분부터 15분 15분 20분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좀 오디오 비디오 다 비디오도 끄시고 이따가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쉬는 시간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더운 날 200분이 넘게 무려. 와,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에 뵐게요.